1970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운동. 이 농촌 근대화 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, 이른바 유신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. 우리는 박 대통령 각하의 유신 이념을 앞장서 실천한다. 전국의 시도는 물론 구군에까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회는 벌써 50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새마을 장학금입니다. 부산 MBC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빅벙커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새마을 장학금을 낱낱이 파헤칩니다. 첫 순서로 이 새마을 장학금이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오늘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. 임선은 기자입니다.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아래였던 1975년 전국의 새마을 운동회에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새마을 장학금은 4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달에 1,000원씩, 1년에 12,000원만 내면 누구나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.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건 없네요, 그러면. 탈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.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 원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실상 새마을 운동회에 가입한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겁니다. 네,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장학금 그거 잘 크고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운동회의 사기 진작, 활동 동기부여, 신규 회원 영입 등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특정 단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이 장학금이 새마을 운동회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100%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 10년간 이 새마을 장학금에 투입된 혈세는 무려 54억 원. 특정한 단체 또 그리고 특정한 그런 회원들의 자녀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그 면이 있고. 그렇다면 부산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사정이 어떨까?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중요 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고등학생 한 명을 기준으로 평균 장학금액은 새마을 장학금이 약 17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.7배입니다. 최근 3년 동안의 장학금 지급 총액을 놓고 봐도 새마을 장학금이 13억 4천여만 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1.5배나 됩니다. 육류 차원이지 큰 돈이 아니거든요. 일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는 특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. 50년 가까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세금으로 집행된 새마을 장학금.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.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.